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78건, 추천수가 4건이나 되는. 저 줄부터 재밌네요. 왜요? 정승. 저는 방귀를 모았다 한 방에 빵 끼는. 모았다가 한 방에 빵 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나중 탁구부가 생각나네요. 그럼 왠지 모르게 체내에 있던 나쁜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경쾌한 소리에 기분도 좋아집니다. 한참을 모았다 끼면 식구들도 깜짝 놀라지만 습관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데 아침부터 모아뒀던 가스들이 소식을 전해오는 거였어요. 급한 대로 근처 상가에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내내 흥분이 됐어요. 얼마나 시원해가 큰 소리가 날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서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문을 꼭 닫았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자세를 잡은 다음 히 있는 힘을 다해서 빵!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격렬한 소리였어요. 밀폐된 화장실이라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요. 그때 아따 깜짝이야! 역할에 있던 사람인가? 모르지. 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역할에도 볼일 보내던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랐겠다. 아따 어떤 놈이 화장실에 풍선을 터뜨리냐! 나오던 것이 쏙 들어가 버렸네! 아저씨는 역할에서 나오시더니 제가 들어있는 문을 위협적으로 두드렸어요. 너 누구예요? 일로 나와봐! 감히 내가 거사를 치르는데 풍선을 터뜨려! 나와봐! 좀만 기다리세요. 끊고 나갈게요. 덩치가 저희 3배쯤 되는 깍두기 형님이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부하들 3명까지 저를 내왔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형님? 형님 깍두기는 제가 화장실에서 풍선을 터뜨려 자기를 놀라게 했다며 동생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걸 뭘 하소연을 해? 뭐야 저런. 동생 중 한 명이 제 멱살을 잡으며 말했어요. 풍선 내놔. 야 풍선 내놓으라고. 풍선이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까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방구 소리입니다.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뭐? 이 자식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소리 하고 있네. 이것을 확! 형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동생 깍두기들은 흥분한 형님의 깍두기를 말리기 시작했고 전 쫄아서 조금 울었어요. 정말 방구 소리예요. 그러자 깍두기는 기가 차단 표정으로 그럼 다시 껴봐! 다시 껴봐! 살기 위해서라도 꼭 껴야만 했습니다. 전 모든 신경을 장에 집중하고 기마제대로 체내에 남아있는 모든 가스를 불러모으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신은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볼일보다 개운치 못하게 나온 상태라 약간의 가스가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깍두기 형님들께 얘기했습니다. 나옵니다. 귀를 기울여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빵! 아까만큼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소리였어요. 방귀 한 방으로 삭막했던 화장실은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형님 깍두기는 배꼽이 빠지라고 했더니 아따 이 자식아 너 스타킹 나가봐라. 스타킹 네가 스타킹 나가면 되겠구먼 하면서 유유히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절대로 방구를 모으지 않고 있어요. 아유. 야. 대단한 분이네요. 나의 이상한 습관 익명으로 여자분이 보내셨군요. 저는 야한 것을 생각하거나 보면 재채기가 나오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 어떻게 하다. 야 어떻게 하다. 안 걸봐 생각하면 아, 이렇게 하나 봐. 와. 특이하다. 욕까지만 일조 재밌는데. 네. 전 여자인데 그래요. TV를 보다가 드라마 주인공들이 키스를 하면 아쭈! 아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연인들이 껴안거나 키스하는 것을 봐도 아쭈! 우연히 오빠 컴퓨터 속에 중요 자료를 클릭하다가 나온 야동을 보고 천식 생각 거의 죽을 뻔했었어. 죽을 뻔했어. 코에다가 후춧가루를 들어부은 줄 알았어요. 이런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친은 영화를 좋아해서 보통 극장에서 데이트하기를 원했죠. 저는 데이트하기 전에 영화 제목을 꼭 말해달라고 했어요. 야한 장면이 있는 영화는 다른 약속을 핑계대며 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말도 없이 영화 티켓을 끊어온 거예요. 제목은 새끼.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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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어 이제. 야한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온 영화였죠. 극장에서 미친 듯이 재채기를 했어요. 뒷사람들은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는지 짜증난 얼굴로 저를 계속 쳐다봤고 남친은 저보러 너 어디 아프니? 걱정했죠. 결국 영화 중간에 밖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사실 나 야한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야한 걸 보거나 생각하면 이상하게 재채기가 나와. 뭐? 이런 귀염둥이? 남친은 저보다 귀엽다며 웃어넘기더군요. 3년이 흘러 우리는 결혼했어요. 첫날 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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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편은 제가 미친 듯이 재채기를 해대자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널 위해 준비했어. 그리고 제 입에 마스크를 씌웠죠. 첫날 밤 마스크 쓰고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고릴라로 조아라 씨가 이 사연 진짜래요. 그 사람 햇빛 봐도 재채기라고요. 미국 연구결과 나온 건데 세계 2% 안에 든대요. 오. 제가 그런 건 자기도 그런데요. 아. 유전이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다음 읽어주시. 이규영 씨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 때입니다. 선생님은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 시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로 시작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로 끝내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혀가 짧으셨어요. 시를 읽을 때마다 발음이 새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날은 조는 아이들도 유난히 많았어요. 선생님은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맨 앞자리에서 졸고 있던 문철이의 뒤통수를 치며 말씀했습니다. 너! 그다! 너! 너! 토인이! 토인이 뭐야? 예?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대답해봐. 토인이 뭐야? 초인, 초인. 초인이 나오잖아요. 토인이 뭐야?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네. 토인이 뭐냐고? 졸다가 깬 문철이는 깜짝 놀라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흑인요? 선생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시며 다시 말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토인이 있어! 이 대목에서 토인이 뭘 의미하냐고 인마!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토인이란 독립을 의미하는 거야. 네가 도다스니 알 리가 있냐? 도다스니 네가 지금 꾸벅꾸벅 도다스니까 알 리가 있냐고! 선생님 저 안 돌았는데요? 애들은 킥킥 때문에 웃었으며 선생님은 화를 참으시며 야 이 너다가 너보고 미쳤다는 도리가 아니야! 도닿다고 돈 거 맞잖아! 문철이는 멍미하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봤고 화가 머리까지 나신 선생님은 황문철이라고 쓰여진 문철이의 명찰을 보시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야 황문철! 황문철! 야 황문철! 나와도 엎드려 뻗뛰어! 나와도 엎드려 뻗뛰어 황문철! 학생들은 뒤집어졌고 그 이후로 국어 선생님 별명은 토인이 되었고 그리고 문철이는 항문철이라는 명예롭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승곤 씨, 너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야? 라는 제목입니다. 주예수는 24건, 주예수는 반건. 지난 주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학교 후배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는 마시는데 애교만은 그 아이의 귀여운 하이톤을 들으니 술이 술술 넘어가더군요.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여자애도 업됐는지 신나 보였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삼겹살집을 나와서 조금 걷다가 택시를 탔어요. 같은 방향이라 저 먼저 내리고
후배는 계속 타고 갔어요. 술 기운이 기분이 좋아서 밤하늘을 구경하러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후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어디에요? 어, 나 잠깐 옥상 왔어. 잘 가고 있어? 옥상을 왜 갔어? 왜?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얼마 후 그 아이가 허겁지겁 옥상으로 진짜 왔더군요. 제가 술 먹고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돼서 왔다는데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무튼 이뻐 보이더군요. 다시 택시 태워 보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허물을 벗듯이 옷을 벗어 제끼고 사각 팬티만 착용한 후에 술 기운에 비틀대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보통 방에서 자는데 그날은 너무 더워서 거실에서 들어누울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까 택시 태워보낸 후배가 에?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자애가 집에 와서 술 먹고 뻗어서 자고 있는 걸 엄마가 알게 된다면 생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서 여자애를 흔들면서 아주 다급하게 그러면서도 안 들키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야, 얘 또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알면 나 죽어. 야, 빨리 일어나, 빨리. 하지만 그 아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저는 팔 다리를 들어서 일단 제 방으로 옮기려고 기를 썼습니다. 만취한 여자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안아서 들려고 해도 역부족이었고 진짜 무겁죠. 위기 사태에 다급해졌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봐. 나가자, 야. 일단 내 방으로 가자, 어? 야, 일어나. 방으로 가면 더 위험한 건데 그거. 선택을 잘못하고 있네. 그러자 그 여자애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주장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 네 애미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제 술 먹고 애미 얼굴도 보더라고. 나 네 애미라고 이 자식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대. 야, 그 여자를 술 취하고 분명히 택시 타고 보냈는데 닮았나 봐요 엄마랑. 이렇게 엎어지고 자는 게 네. 엄마가 디테와 비슷했나 보네요. 네. 다음날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치신 후에 부엌에 있는 냉장고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조금 또 어머니 앞으로 가더니 또 손을 낚아채면서 야 빨리 나와. 야 나가자 빨리. 야 진짜 나 죽는다니까. 엄마는 다시 한번 나 네 애미라고 새벽에 열 번도 넘게 외치셨대요. 아이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혀 짧은 재훈이 글쓴이 박성민 씨. 제 친구 재훈이는 혀가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고등학교 때 재훈이는 학교에서 소위 노는 선배들과 친했어요. 선배들이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망보는 일을 했어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가로 닫고 써주셨어요. 하루는 형들이 화장실 몰래 담배를 피우는데 재훈이가 망을 보게 됐대요. 야, 너 망 잘 봐. 너 걸리면 저 알았어. 네. 하지만 아무리 망을 잘 봐도 한수 위인 선생님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학생 주임 선생님께 딱 걸리고 만 거죠. 야, 얘네들은 그렇다 치고 너 1학년 임마 벌써부터 화장실에서 담배 펴 임마. 이거 나쁜 놈이구만. 어, 선생님 화 많이 나셨네요. 화나죠. 어? 네. 학생이 담배 피는데 1학년인데 이놈이 재현이는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친한 형들 중에도 누구도 재훈이가 안 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겁을 먹어갖고 그냥 망만 봤을 뿐인데 재훈이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전 담배 안 폈는데요. 전 담배 안 폈어요. 안 피고 임마 이 자식 거짓말까지 임마. 너 그럼 임마 거기서 뭐 했어 임마. 거기서 뭐 했어. 전 맘만 봤는데요. 전 맘만 봤어요. 야 임마 맛본 거면 핀 거 맞잖아 임마. 아니요 정말 맘만 봤어요. 핀 거 맞잖아 이거 임마. 아 정말 맘만 봤어요. 맘만 봤다니까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맘만 봤습니다. 이 상습 씨입니다. 상습? 상습? 상습적이네요 이분이. 상습적이신 분이에요. 되게 이 상습지. 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재미있어서 올려봅니다.
가족끼리 계곡으로 여행 가서 텐트를 치고 잤는데 아 텐트 치고 난 게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자기 텐트인 줄 알고 들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잠을 잤더랍니다. 텐트에는 양쪽 끝에 엄마랑 아빠가 자고 중간엔 두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모르는 남자가 텐트에 들어가서 아들을 안고 잔 그렇단 상황입니다. 볼일 보고 텐트로 들어온 아빠는 깜짝 놀라서 그 남자를 깨웠고 남자는 미안하다며 술 먹고 자기 텐트인 줄 알고 들어와서 잤다고 하더랍니다. 아빠는 부인한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 당신은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아,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 아니 나는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잠결에! 언성이 높아졌고 부부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구경하는 상황이 됐답니다. 아까 실수한 남자분이 다시 와서 거듭 사과를 했지만 부부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말이야! 아니 당신 말이야! 어?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잠만 자고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어두운데 당연히 당신인 줄 알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 그만 좀 해요! 그럼 모르고 잔 남자가 아유,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의 화는 상황 어이없다 진짜. 아빠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신은 말이야 저 남자가 아들 말고 당신을 껴안고 잤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을 껴안고 잤어도 가만히 있었겠네? 어? 말해봐! 점점 커진다. 뭐라 그럴까? 그때 구경하시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지. 이 나이에 자기 마누라 껴안고 자는 양반이 어딨어? 우리는 50대야. 누가 마누라를 껴안고 자나? 우리는 50대라고. 그 말에 듣고 있던 분들이 전부 아... 수긍을 했고 싸움은 거기서 종결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임종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겨울의 일입니다. 저녁 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호프집에 갔어요. 장소를 옮겨서 더 보고 싶었지만 야, 여자친구가 보고 싶대. 먼저 가봐야겠어. 아, 야, 나도 오늘 일찍 들어가야겠다. 내일 여자친구랑 일찍 약속이 있어서. 제가 쏜다고 해도 친구들은 저를 떠났어요. 그래요, 전 솔로였습니다. 아쉽고 헛헛한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쓸쓸히 걸어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단지에는 희미한 불빛만 비추고 있었어요. 날 기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무들 뿐. 나는 혼자야. 전 고독을 씹었어요. 그때 멀리서 아주 작고 예뻐 보이는 까만색 강아지가 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외로워서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일로 와. 강아지는 제 쪽으로 촐랑촐랑 오더군요. 신기했어요. 정말 내가 부른다고 오다니. 반가워서 더 크게 이리 와. 강아지는 더 가까이 오더군요. 녀석과 제가 같은 신세처럼 느껴졌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저는 까만색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니?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뭔가 좀 드라마 같고 서정적이면서 어? 왜요? 급반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쓰다듬은 있겠죠.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였어요. 바람에 굴러온 거구나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대굴대굴대 저는 비닐봉지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잤습니다. 기대되네요. 제목이요. 돈가스 할아버지. 돈가스. 왠지 기대됩니다. 돈가스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사연이네요. 예, 더군다나 돈가스 할아버지요. 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몇 개월 전 군산의 한 대형 마트 푸드 코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점심을 먹느라고 테이블에 혼자 앉아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4인용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턱 앉으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으시더군요. 할머니, 저쪽에 빈자리가 많은데요. 몰라! 여기가 제일 가까워!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냉면한 그릇을 들고 제 쪽으로 오시더니 할머니 맞은편에 턱 앉는 거예요. 제 테이블에요. 두 분은 일행이셨어요. 같이 앉아있으니까 꼭 저도 일행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빠른 속도로 냉면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 좀 천천히 들어요. 내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허겁지겁 드시더군요. 그때 할머니가 주문한 돈가스가 나오고 제가 주문한 태균이 형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나왔다고 김치볶음밥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족처럼 밥을 먹게 됐어요. 이가 안 좋으신지 힘들게 냉면을 오물거리시던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할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나하고 돈가스 하나만 줘봐. 드시면 되지 왜. 그러자 돈가스를 칼로 조각조각 자르고 있던 할머니는 더 퉁명스럽게 아따매 왜 꼭 시킬 때 먹고 싶은 거 안 시키고 나올 적마다 내 것을 껄떡대고 그래요. 할머니는 투덜대며 돈가스를 절대 안 줬어요. 그러자 삐진 표정에 역력하신 할아버지는 처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냉면을 입에 몰아넣으시더니 벌떡 일어나 카트를 몰고는 얼른 나와! 안 나오면 나 혼자 갈 거야! 하시면서 진짜 하다, 할아버지. 가버렸어요. 놀란 할머니는 겨우 서너 조각의 돈가스를 드시다가 저 망할 놈 영감탱이 저 망할래 무영감탱이 망할 놈 무영감탱이 망할 놈 무영감탱이를 연발하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금세 보이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종종검으로 따라가셨죠. 두 분이 다 드신 그릇을 반납도 안 하시고 제 테이블에 남기던 채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귀등 뒤에서 갑자기 카트를 밀고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후다닥 제 테이블에 앉더니 할머니가 남겨놓은 돈가스를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망할로 망말고 하나만 달라니까 맛있는 거 혼자 지 혼자 다 쳐먹고 말이야. 저만치 아시던 할머니는 두리번거시다가 테이블에 앉으신 할아버지를 발견하셨고 이런 돼지 같은 할아버지 화가 나신지 그대로 막 나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돈가스를 먹으며 차열쇠가 여기 있는데 차열쇠가 여기 있는데 혼자 가봤자 날만 덥지 중얼거리면서 남은 돈가스를 끝까지 다 드시더니 그대로 또 그릇을 남기던 채 사라지셨습니다. 제 테이블에요. 저는 조용히 김치볶음밥을 먹고 두 분이 놓고 가신 돈가스랑 냉면 그릇을 치웠습니다. 김연아 씨의 사연입니다. 내 친구의 콧구녕. 제 친구들의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친구 한 명은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를 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자주 그 친구 방에 놀러 갔죠. 참고로 셋 다 술 마시면 개가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개가 될까요? 그날은 대낮부터 개가 됐어요. 저녁 때까지 지저대던 친구들은 자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저대.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다 방 주인은 잠들었고 다른 친구 두 명은 무슨 일인지 싸우다 주먹질을 했답니다. 한 명이 거의 일방적으로 맞고 때린 녀석은 어디론가 나가버렸죠. 잠시 후 방 주인이 잠에서 깼고 맞은 친구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는 걸 봤어요. 취했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코피를 잘 닦아주고 방바닥에 묻어있는 코피도 쓱쓱 닦고 휴지로 그 친구의 콧구멍까지 잘 틀어막아 주었습니다. 둘은 사이좋게 잠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코피 흘린 친구의 콧구멍에 김치가 끼어져 있었어요. 이거 따갑잖아요. 김치. 김치도 종류가 많은데 혹시 조각김치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조각김치. 콧구멍 이만해지지. 열무김치라도 모르겠네. 방 주인은 친구가 코피 흘리는 걸 보고 곽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꺼내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는데요. 그 곽티슈가 아니라 시골에서 엄마가 갖다주신 김치통이었던 거예요. 방 주인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뜯은 김치로 친구의 피를 다 닦아주고 방바닥도 닦고 친구의 콧구멍까지 잘 틀어막아 주었던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했어요. 제목이 슬픈 얘기예요. 제목이 야간 자율학습 한창이던 고3 교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담임선생님은 저희 반 모의고사 꼴찌를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셨어요. 반에서 10등까지 교무실로 불려갔고 선생님은 이번 성적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반이 꼴찌했다. 반에서 상위권인 너희들이 성적 하락이 주요 원인이어서 다시 정치를 차린다는 의미로 10대씩 내가 매를 들겠다. 매를 낮을 때마다 가고 싶은 대학의 이름을 외치면서 맞는다. 알았나? 에이! 못 엎드려! 그리고 우리 10명은 교무실 복도에서 엉덩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서울대! 퍽! 서울대! 퍽! 서울대! 퍽! 두 번째 학생. 연세대! 퍽! 연세대! 퍽! 연세대! 고려대! 퍽!
고르다! 고르다! 그러다 말고 말이 느리고 둔한 성격으로 소문난 백곰이란 녀석이. 저는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성균관! 퍽! 대학교! 퍽! 성균관! 대학교! 성균관! 퍽! 대학교! 백곰은 다른 친구보다 두 배를 더 맞았어요. 선생님도 웃음을 겨우 참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성균관대! 빨리 외치면 되는데 성균관! 퍽! 대학교! 퍽! 다른 친구들은 아, 서울대! 10번 불러야 되는구나. 네. 성균관대! 성균관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다른 친구는 서울대! 서울대! 서울! 대학교! 연세! 대학교! 이렇게 한 거죠, 이 친구는요. 다음 녀석은 더 길, 대학이 더 길었어요. 걔는 백곰보다 더 띨띨했어요. 한국! 퍽! 외국어! 퍽! 대학교! 한국! 퍽! 외국어! 퍽! 대학교! 퍽! 그 다음 녀석은 서울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서울 그리스. 저 상태라면 네네네네네. 30대는 좋긴 나올 듯한데 불안해진 녀석은 갑자기 대학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홍대 퍽! 홍대 퍽! 홍대 퍽! 홍대 퍽! 그 녀석이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야. 재밌다. 에러 에러 에러.